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쉽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. 옥스윙 2021 스윙캐입니다.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. 좋아요, 구독은 덤. 이건 진짜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는 내용이 지금부터 공개가 됩니다. 첫 번째, 스윙을 만들어내는 주체, 그러니까 즉 원을 만드는 주체는 두 가지의 라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 첫 번째는 샤프트 라인입니다. 샤프트 라인은요, 내가 어떠한 동작, 몸 동작을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요, 딱 어드레스를 했잖아요. 그러면 내 머릿속에 무조건 이 연장선은 어디에 가 있을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. 촥! 제가 여러분들께 손가락을 딱 삿대질을 했잖아요. 그럼 이 뒤, 여러분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뒤쪽은 어디지?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. 탁! 지향을 하면 여긴 어딜까? 그리고 여기면 이쪽, 여기면 이쪽, 이런 게 본능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어드레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요. 그래서 1단계는 샤프트 라인을 태우는 본능을 계속 만들어줍니다. 자, 봅니다. 여기에서 어드레스가 어떻게 돼 있건 간에 만약에 이러한 높이로 돼 있다면 아, 얘는 이쯤이 뒤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시켜요. 맞죠? 또 만약에 이렇게 서는 어드레스가 있다고 쳐요. 그냥 그런.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. 어떤 스윙의 모양에 관계없이 샤프트의 연장선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. 자, 봅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어드레스를 했어요. 그럼 이 공을 칠 때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원만 그리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쭉 하고 계속 돌게 만들죠. 오, 좋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오, 이상하다? 좀 다르게 보이는 게 있는데? 그런 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다시 보세요. 저는 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이 공을 보고 어떻게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뒤쪽이 바로 아! 이쯤으로 그려지겠구나. 그 라인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요. 쭉 하고 또 돌려요. 그렇죠.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공을 칠 생각이 전혀 없어요. 저는 뭘 하고 있냐면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. 여러분들이 골프를 정말 잘 치고 싶잖아요. 그러면 저는 사실은 똑딱볼 따위는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. 그림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. 뭐 안쪽으로 빠졌네, 바깥쪽으로 빠졌네, 그런 이야기 다 제가 드릴 건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이 라인의 뒤쪽에 대칭이 되는 쪽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. 공이 낮게 가고 높게 가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. 계속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오른손으로 딱 지향을 했을 때 이 뒤쪽으로 만들어지는 임의의 선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를 늘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또 왼손을 갖다가 딱 뻗었을 때 반대로 이쪽은 팔로우 라인이죠. 팔로우 스루를 할 때 쭉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, 이제 이 점에 대해서도 늘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이해가 되셨어요?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향을 하거나 항상 지향을 하면 어느 쪽으로 이 뒤로 연결이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이거는 그냥 골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. 좋아요, 구독은 덤. 그러면 이 생각 외에 또 다른 것들을 또 집어넣어야 하느냐? 아니요.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.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섰어요. 그러면 저는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아, 얘는 내 이 목 뒤로 올라가겠는데?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럼 목 뒤에 샤프트 라인. 오로지 샤프트만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럼 샤프트로 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돌겠구나.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공을 치고 나서, 그러니까 공을 치고 나서 이렇게 막 올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저는 공을 치고 나서라고 지금은 얘기했지만 공이 처지고 나서가 더 맞는 표현이에요. 공이 처지고 나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왼쪽도 역할이 있으니까 계속 그림을 그리려고 그래요.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스윙 레슨 할 때 여운을 만들어라, 여운을 만들어라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 공 따위는 상관없으니까 여기에서 라인 쭉쭉 하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쭉 해서 계속 돌아라 돌아라 돌아라. 그래서 선수들이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. 그건 멋이 아니에요. 그림을 굉장히 예쁘게 그리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런 식이죠. 그러니까 볼도 굉장히 사납게 날아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. 잘 치려고 하지 마세요. 잘 치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라인을 그려보세요.
이렇게 됐다. 그러면 이 뒤로 가서 이러한 라인. 그러니까 공을 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그냥 샤프트 라인에 대해서 집중하시라는 거예요. 샤프트 라인에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. 어떤 자세건 상관없어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. 그럼 이 샤프트 라인은 이렇게 가는 게 맞고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. 또 만약에 이렇게 서 있다면 이 샤프트 라인의 위쪽 반대편은 어딜까 가는 거에 대해서 또 만드는 거예요. 여기서 관찰력이 뛰어난 분들은 오 이상한데? 이병호 프로 지금 치는데 여기에서 샤프트 라인이면 이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가다가 약간 올라가.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. 아주 제대로 보신 거예요. 사람의 몸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유연성이 되질 않아요. 왜냐면 이 다음 시간에 배울 얘 팔 때문에 그래요. 이 팔이 만들어내는 그 라인 때문에 그래요.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. 오늘은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서서 라인 뒤로 치고 계속 돌고 그냥 딱 치고 멈추지 말고 계속 돌아서 오른 어깨가 계속 스멀스멀 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스윙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그 스윙의 비밀 첫 번째 이 샤프트 라인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팔의 라인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진짜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. 그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